네, 안녕하세요. 매티스 대표원장 이종환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커트는 조금 더 짧은 머리 안에서 모브먼트를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동양 모발의 특징인 이 무거움을 빼다리하게 가벼운 느낌을 보여드리면서도 형태는 완전히 잡혀있는 이런 커트가 될 겁니다. 앞하고 뒤의 차이가 확실히 나있는 이런 경우에는 뒤쪽이 딱 보시기에도 많이 무겁죠. 그래서 역시 뒤쪽 위주로 무브먼트를 보여드리고 앞쪽은 지금 현재 있는 텍스처를 그대로 약간 유지하면서 다른 스타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커트를 할 때 이런 커팅 에이전트를 많이 안 쓰는 편인데 런던에서 미용을 할 때는 이 모발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걸 많이 쓰게 됩니다. 모발이 굉장히 가늘고 한국 사람 머리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커팅 에이전트들이 보통 이제 커트를 할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탈색을 해서 이 색깔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 모발 끝 느낌이 서양인 모발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라서 지금 제가 영국에서 했던 것처럼 약간 커팅 에이전트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빗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면 커트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으로 빗질을 어느 정도 해준 상태에서 조금 가벼운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포인트 컷으로 시작을 합니다. 포인트 컷의 장점은 똑같은 라인을 만들더라도 가벼운 피니쉬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포인트 컷에 대해서 사람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단편적일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톱니 모양으로 자른다고 다 포인트 컷이 아니고 포인트 컷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테크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포인트 컷만 했는데도 아까보다 훨씬 더 좀 가벼운 피니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길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조절을 할 것이고요. 일단 이 길이 기준으로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레이어가 나와 있는데 이 현재 레이어는 좀 위쪽이 너무 짧고 아래쪽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쪽이 너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각도를 제가 바꿔서 형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는 커트는 100% 다 포인트 컷으로만 갈 예정이고요. 포인트 컷은 대강 자르는 게 아니라 가벼운 느낌이 나게 정확하게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떨어지는 라인을 확인을 하고 떨어지는 라인 가까이 제가 커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현재 만드는 이 뒤에 있는 모양 자체는 기본 스퀘어 형태로 가게 되는데요. 제가 말한 스퀘어가 이 버티컬에 대한 스퀘어가 아니라 뒤쪽으로 다 오는 스퀘어이기 때문에 뒤쪽의 형태를 잡아주는 이 가운데에서 이쪽 오는 길이를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로 스퀘어가 되면서 이게 약간은 변화가 있는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는 예정입니다.
사이트를 할 때 항상 고객분과의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에 런던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쪽에서 굉장히 강조하던 게 그 컨설테이션의 깊이?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제가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그 토닝 가이 측에서 직원 교육을 할 때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 고객의 뭐 여러 가지를 알게 되죠. 진정한 의미의 컨설테이션이죠, 그게. 그래서 상담을 잘 이끌어내서 고객이 원하는 거하고 저희가 실제 커트하는 거랑 차이점을 잊지 않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은 실제로 모발 집에서 케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커트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홈케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맞춰서 해드려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영국인 같은 경우는 매우 한국 문화하고는 다르게 그쪽 그 기후 자체가 굉장히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건조하고 우리는 여름에 이제 고온 나습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비해서 영국은 뭐 더운 온도도 뭐 그렇게 덥지도 않고 30도 넘어가는 날이 뭐 그렇게 아주 많지도 않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그래서 자주 안 감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굉장히 모질이 훌륭한 편이죠. 건강하고. 근데 거기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염색도 너무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가 커트할 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우리가 처음에 제가 첫 번째 편에서 만들었던 거 비슷한데 이 뒷머리 쪽이 확실히 길이가 짧더라도 무겁기 때문에 이 무거운 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인데요. 좀 짧은 경우에는 확실히 더 많은 뭉쳐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포인트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기준으로 약간 피보팅의 느낌으로 제가 섹션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피보팅 느낌으로 제가 디스커넥션을 계속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 점이 모발에 대한 방향성이 생기죠. 그래서 방향성이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만 만들어줬을 때와 두세 개가 더 들어가 있을 때는 이 가벼움의 정도가 달라지니까 이 지금 만들어준 두 번째만 해도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 될 겁니다. 아주 정확한 커트가 필요한 건 아니고 전부 다 포인트 컷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섹션을 정확하게 타주고 포인트 컷으로 통일성만 맞춰주면은 두 번째 단계만 잡아주더라도 훨씬 뒤쪽으로 잘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똑같은 작업을 반대쪽에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커트 방법들이 뭐 처음 시도되는 이런 방법들은 아니고요. 저 이전에도 뭐 많은 분들이 쓰셨고 제가 그런 분들한테 영감을 받아서 나름대로 이제 길을 찾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국 미용실의 어떻게 보면 형식에 대한 파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클래식적인 방법에서 는 나오지 않는 커트 방법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젖은 머리에서는 보통 이런 시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저는 마음껏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시도를 통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고 있게 되거든요. 이 윗부분은 아랫부분의 연장이죠, 사실. 형태가 그대로 잡혀 있긴 한데 조금 더 균형을 맞춰가지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을 마무리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뒤쪽으로 다 스퀘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퀘어에 대한 형태를 잠깐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쪽에 가운데 부분은 스퀘어이기 때문에 가장 짧은 길이기 때문에 짧은 느낌이 보이지만 양쪽 옆으로 갈수록 살짝 길어지는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기에 약간 길어지는 느낌이 양쪽으로 있으면은 커트가 잘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대한 형태를 제가 새로운 가이드를 잡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가이드는 이제 중간 부분을 제가 임의로 선택을 해서 가게 될 텐데 길이에 따라서 조금 앞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뒷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한 기준은 귀에서 약간 뒷부분 정도, 여기 정도를 잘라줘야 앞하고 뒤하고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점은 딱히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델의 얼굴 형태라든가 이 모질에 따라서 무게 분배를 해주는 거를 저희가 잘 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을 자를 때는 가장 주의할 점은 가이드가 뒤쪽에서 연결된 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좌우 길이를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쪽을 먼저 자르기 때문에 이쪽 가이드가 기준이 될 텐데 길이를 체크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역시 자를 이용하는 거죠. 빗을 이용해서 정확한 길이를 어느 정도 항상 똑같은 포인트에 대한 느낌을 잡은 다음에 같은 포인트에서 이 정도 맞춰서 이 정도 나온 거를 제가 커트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새로운 가이드를 이쪽에서도 잡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머리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균형 잡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균형을 잘 잡아서 정확한 커트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안 좋은 습관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젊은 미용인들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무언가가 좀 안 잡힐 때 내가 원하는 커트가 안 이루어질 때는 본인의 자세가 문제가 되지 않나 아니면은 자르는 방법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같이 일한 동료분들에게 한번 자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본인은 볼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앞머리를 길러서 좀 길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커트를 하지 않고 이따가 드라이를 한 후에 조금 맞춰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커트를 마무리하고 지금 드라이를 마무리한 상태인데요. 혹시 모델이 숱이 좀 많은 편이라 앞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뒤쪽을 봤을 때는 확실히 볼륨이 많이 살아있거든요. 이거를 질감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아래쪽에 대한 길이도 약간 지금 손을 봐서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질감을 통해서 형태를 많이 바꾸죠.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있었던 헤어컷의 그 패턴에서 많이 달라진 게 질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질감만으로 커트라는 방법도 등장을 많이 했죠. 드라이 커트 방법이 진화를 많이 해서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 커트만의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하듯이 뒷면부터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제거를 할 때 이 앞쪽에 있는 단차와 뒤쪽에 있는 단차가 연결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클래식 커트를 배울 때 많이 썼던 테크닉이죠. 엘리베이션 테크닉을 쓰게 되는데 엘리베이션과 포워드를 만들 때 쓰던 테크닉을 이 뒤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말한 대로 약간 들어서 이쪽은 빼고 들어올릴 때 엘리베이션이 들어가고 이거를 갖다 각도를 지정을 해줌으로써 포워드 그러시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냥 단순히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이 확실히 무겁기 때문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약간의 그 드라이 카빙 힌트를 얻은 저만의 방법으로 합니다. 질감 처리할 때는 단순히 그냥 포인트 컷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이에서 어느 부분까지 잘라줌으로써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시는 게 형태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 깊게 들어가고 형태를 잡아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 아까 자를 때 분명 이쪽 파트를 피보팅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무거운 부분은 뒷부분이죠. 뒷부분을 조금 더 질감 처리를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질감 처리라기보다는 이제 무게를 없애게 되는 단계죠. 좀 더 깊숙이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단계를 거치면서 굉장히 가벼워진 느낌을 보실 수 있죠. 기본 커트 할 때 그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운데 쪽이 짧고 이쪽이 길어지면서 떨어지는 형태, 이것이 이제 뒤쪽 스퀘어의 기본 형태죠. 끝부분과 다르게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더 연결시키고 보통 이런 경우는 귀에다 꽂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꽂아서 확인을 한번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나 꽂아서 한번 확인해주시고 나중에 조금 더 가볍게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빼본 다음에 앞쪽이 좀 더 무겁다 싶으면은 이쪽에 대해서 채널링을 살짝 넣어서 가벼운 느낌을 주시면은 나중에 고객분들이 스타일링 하시기에 좀 더 편한 느낌이 생길 수 있죠.
반대편을 또 먼저 아래 부분을 갖다 하겠습니다. 네, 이 왼편도 오른편과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대로 후대각 피보팅을 잡아주시고 아랫부분의 연결을 먼저 잡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 아래쪽에 헤어라인이 약간 그 바운스가 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헤어라인이 어떤 분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인 헤어라인보다 이쪽 양쪽 끝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부분은 살짝 더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세요. 가운데 부분은 좀 깊게 들어가고 이쪽 옆쪽은 약간 기장을 둬서 질감 처리만 하는데요. 퍼스널라이징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거든요. 퍼스널라이징이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획일화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개별적인 개성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의 특성이 많이 가미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디자이너별로 이런 형태, 뭐 이런 느낌을 중요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똑같이 교육을 받으셔도 학생들마다 나오는 결과물은 천차만별로 정말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학생일 때 저는 그런 다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개성이 생기는 거니까 저는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빨리 찾기를 저는 항상 응원을 합니다. 윗단계에서도 제가 느끼기에 약간의 그 모류가 다름을 이쪽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질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질감 처리의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처음에 커트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양인 모발을 약간 서양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무브먼트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하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그냥 포인트 커트를 이용한 질감 처리는 약간 단순히 뭐 가위 자국을 없앤다거나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나 이런 그 느낌이 있더라도 무브먼트를 많이 만들어주는 데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브먼트를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다이건을 형태로 섹션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띠를 잡아서 띠에 대한 질감표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이제 분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세퍼레이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발이 이제 흐름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옆쪽은 아까 처음에 잡았던 가이드 형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잡았던 커트 라인 그대로 맞춰서 포인트 커서 넣어주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앞쪽은 너무 가벼워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길고 이런 형태의 헤어컷인 경우에는 사실 런던에서 많은 경우에 비대칭으로도 많이 커트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기만의 개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선호하는 런던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커트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요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의 색깔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약간 그 베리에이션으로 안쪽에 언더컷을 넣어준다던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앞머리는 약간 정리정돈 위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 뽑아주시고 앞머리를 할 부분만 정리된 상태에서 정리를 들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짧은 스트머리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가 인상을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커트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보여줬던 약간 무거운 느낌하고 다르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형태를 잡았을 때 많이 가벼워진 느낌을 보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브먼트죠. 역시 무브먼트가 곳곳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적으로 약간 다른 것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지는 게 젊은 런던 스타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